안녕하세요, 뮬리입니다. 제가 웨딩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저 관리하는, 셀프 관리하는 데 관심이 더더더더 많아졌는데요. 물론 피부나 다른 뭐 이런 외적인 것도 너무, 얼굴이 예뻐 보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머릿결도 예뻐 보이는데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? 그래서 제가 저의 셀프 헤어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정말 좋은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제가 추천해드릴 제품은 이 아도르 퍼펙트 헤어 필업 트리트먼트예요.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정말 많은데, 일단 이 제품의 장점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. 이게 살롱 전문가용이어가지고 실제로 살롱 원장님, 디자이너 선생님들께서 극찬한 단백질 고함량의 워터투 트리트먼트예요. 사실 트리트먼트 제품들을 쓰다 보면은 거의 다 모발에 겉만 이렇게 잠시 동안 케어를 해주는 제품들이 많거든요. 잠깐 이렇게 코팅을 해주면서. 근데 이 아도르 헤어 필업 제품은 모발에 겉만 코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속까지 영양분을 꽉 채워주는 그런 손상된 헤어를 케어하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립니다. 이게 고농축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. 손상된 모발에 10만 퍼센트의 단백질을 채워 모발을 더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. 정말 이 장점만 들어봐도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? 제가 이제 이 제품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장점들을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일단 저는 이걸 처음에 데일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데일리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그냥 머리를 감아요. 편하게 머리를 감고 저는 그냥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이걸 막 뿌려줍니다. 이렇게. 따로 스타일드라이 같은 걸 하지 않고 이 트리트먼트를 발라줘요. 이렇게 간단하게 트리트먼트를 해서 데일리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워터투 트리트먼트다 보니까 흡수가 굉장히 빠른 액상형 트리트먼트예요. 그래서 손상된 큐티클에 유해 성분을 더 빠르게 침투를 시켜주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데일리 케어를 해주는데도 머릿결이 되게 부들부들 거린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. 저는 사실 이 제품을 받아봤을 때 이게 광고지만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 좋으면은 광고를 수락하라고 해주셨어요, 아도르에서. 그래서 제가 실제로 며칠 동안 계속 이 제품을 써봤는데 저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염색모이기도 하고 몇년 전에는 탈색을 거의 한 다섯, 여섯 번을 했었어요. 컬러를 계속 바꿔가면서. 그래서 굉장히 손상된 모발이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거든요. 저 같은 머리카락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들보다 더 머리카락이 잘 엉키면서 끊어지기도 하고 손상이 더 많이 되는 모발이에요. 그래서 저는 트리트먼트 제품을 조금 까다롭게 보거든요. 근데 저같이 까다로운 머리도 바로바로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이게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해요. 보통 일반 트리트먼트를 두피에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이거는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어가지고 사실 뭐 두피에다 들이부으세요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머리에 데일리 케어를 하면서 두피에도 어쩔 수 없이 이 제품이 묻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자극이 하나도 안 갔어요. 보통 트리트먼트들이 두피에 닿았을 때 저는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. 이 아도르 헤어 필업 트리트먼트를 써서 이렇게 두피에 묻었을 때 모발이 빠지는 수가 현저히 저는 적게 느껴졌어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느낀 그냥 그 저만의 이 두피에 자극이 얼마나 가냐 안 가냐 이걸 테스트하는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확실히 모발이 조금 덜 빠지는 걸 느끼면서 아, 이게 정말 피부 자극 테스트를 제대로 완료했구나. 내 두피에 조금 자극이 많이 가지 않는구나. 이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. 이제 다음에 이걸 데일리 케어 말고 어떻게 이 아도르 헤어 필업 제품으로 머릿결을 관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손상된 모발을 꾸준히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요. 일단은 샴푸를 해요. 똑같이 평소처럼 샴푸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월 드라이를 어느 정도 해줘요.
그리고 헤어 볼에다가 여러분은 그냥 종이컵 같은 거 쓰셔도 되거든요. 이게 생크림처럼 크림화가 된다고 했잖아요. 찬물하고 만나면은. 그래서 볼에다가 이 트리트먼트 제품을 좀 적당량을 따라줘요. 그리고 찬물하고 섞어주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생크림화가 돼요.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그 상태에서 이제 모발에 듬뿍 묻혀줍니다. 그리고 헤어캡을 써주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헹궈내는데요. 보통 다른 트리트먼트도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트리트먼트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발열을 시켜줘야지 더이 큐티클 깊숙이 침투돼서 영양 성분을 가져다 주는 거 알고 계시나요?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은 발열이 되는 모자 같은 걸 씌워주시잖아요. 이 아도르 헤어 제품은 자체 발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. 생크림 제형이 되면서 미열을 자체적으로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 히팅 효과로 손상된 모발에 이 효과를 더 극대화를 시켜주더라고요. 그래서 따로 저는 드라이기를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걸 쓰고 있거든요. 솔직히 드라이기 이거 하는 거 너무 팔 아프고 힘들거든요. 제가 사용해봤을 때 느낀 건데 헤어캡을 쓰고 있을 때 여기 헤어캡 안에 약그 습기가 차더라고요. 그리고 후끈후끈한 느낌? 막 엄청 뜨겁다가 아니라 진짜 적당한 히팅 효과가 느껴졌어요. 이게 자체 발열 효과가 있어서 다른 제품들하고 다르게 따로 히팅을 해주지 않아도 편하게 손상된 모발을 케어할 수 있거든요. 솔직히 일주일에 한두 번 30분 정도 헤어캡 쓰고 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일리로도 케어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조금 더 집중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도르 헤어 필업 제품을 아예 안 썼을 때랑 썼을 때 모발 상태를 비교를 해드릴게요. 여러분들도 사용하기도 너무 편하고 간단하고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인정하신 그런 제품이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